이렇게 위아래로 상하로 긴 형태의 아궁이가 훨씬 효율이 좋은 아궁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 해아람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빵에 대한 궁금증 13번째 시간으로요. 불이 잘 들고 골고루 따뜻하고 땔감이 적게 들고 그리고 연기가 적게 발생하는 아궁이를 만들려면 어떤 형태의 아궁이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정면에서 봤을 때 아궁이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 형태가 될수 있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긴 형태, 그리고 좌우로 긴 형태, 옆으로 긴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궁이의 형태가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좋은 아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구들빵에서 좋은 아궁이란 뭘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좋은 아궁이는 뭘까요? 구들빵 성능 중에 아궁이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불이 잘 들고, 고루 따뜻하고, 땔감이 적게 들고, 그리고 아궁이 자체에서 연기가 적게 나는 아궁이가 좋은 아궁이일 겁니다. 이런 아궁이가 되려면, 아궁이의 어떤 성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불이 잘 들려면 아궁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궁이 쪽에서 열기를 고래 속으로 힘 있게 밀어줄 수 있는 아궁이가 좋은 아궁이죠. 그러려면 아궁이 속에서 땔감이 탈때 힘차게 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온 연소가 돼야 됩니다. 아주 뜨겁게 연소가 될수록 힘이 세지는 거죠. 팽창하는 힘이 세지는 거죠. 아궁이 속에서 불이 탄다는 얘기는 공기가 4배 이상 이렇게 팽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땔감이 탈때 팽창하는 그 힘으로 열기를 고래 속으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불이 잘 들려면 아궁이가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으려면 고온 연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고루 따뜻한 구들빵이 되려면 역시 불이 잘 들어야죠. 불이 잘 들려면 불이 힘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땔감이 적게 들려면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가 돼야 땔감이 적게 들겠죠. 똑같은 땔감을 떼도 불완전 연소가 돼서 연기로 많이 날아간다면 그만큼 땔감이 많이 드는 거죠. 완전 연소가 될수록 땔감이 적게 들겠죠. 완전 연소가 되려면 역시 똑같습니다. 고온 연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궁이 자체에서 아궁이에서 땔감이 탈때 연기가 적게 나려면 똑같습니다. 고온 연소가 돼야 되거든요. 자, 모든 초점이 아궁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땔감이 탈때 연소가 고온에서 일어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아궁이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로 결론이 지어지죠. 자, 그러면 아궁이에서 고온 연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불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 뭐가 있습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죠. 왜 그럴까요? 불이 타게 되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는 공기는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 주변의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위로 치솟아 올라가려는 힘이 있죠. 그래서 불은 위로 치솟죠. 이 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불이 타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이렇게 불사계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겠죠. 불사계만 호로록 타버리고 말아버리면 불은 금방 꺼져버리겠죠. 그런데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는 이렇게 불사계 위에다가 이렇게 굵은 장작을 위에 올려놔야 되죠. 불사계에서 올라온 불이 장작을 이렇게 데피고 장작을 다시 태워서 불이 커지게 됩니다. 훨씬. 이 상태에서 다시 이큰 장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자, 이제 불이 점점 커지죠. 불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불이 탄다는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불이 위에 땔감을 태우고 또 위에 땔감이 불을 더 크게 만들어서 위에 땔감을 태우고 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불꽃이 커지게 되고 아궁이에 센 화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센 불이 발생하려면 중요한 것이 땔감이 위쪽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땔감을 벌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쭉 펼쳐놓고 불을 붙여보세요. 잘안탈 겁니다. 화력이 세지가 않은 거죠. 정월 대보름에 달집을 태울 때 땔감을 위로 쌓게 되죠. 이렇게 위로 쌓아놓고 밑에서 불을 붙이면 불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이렇게 땔감을 위로 쌓기에 유리한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옆으로 긴 형태의 아궁이보다 위아래로 상하로 긴 형태의 이 아궁이가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로 긴 형태의 아궁이가 고온 연소에 훨씬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궁이에 힘이 세고 아궁이에 힘이 세기 때문에 불이 잘 들고 고루 따뜻하고 고온 연소가 되기 때문에 땔감도 적게 들고 연기도 적게 나는 훨씬 효율이 좋은 아궁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궁이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아궁이가 힘이 셀지 고온 연소가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이런 아궁이하고요. 예, 이런 아궁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예, 여기서 비교하실 것은 위아래로 긴 아궁인지 좌우로 긴 아궁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이런 아궁이하고, 이런 아궁이하고요. 어떤 것이 힘이 셀까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예, 이런 아궁이하고요. 예, 이런 아궁이하고, 어떤 것이 힘이 셀까요? 예, 또 이런 아궁이하고, 예, 이런 아궁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예, 오늘의 결론, 아궁이의 형태는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로 긴 아궁이보다 위아래로 긴 형태의 아궁이가 훨씬 효율이 좋다는 결론입니다. 예, 오늘은 아궁이를 정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아궁이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효율이 좋은 아궁이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궁이를 옆에서 봤을 때, 측면도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의 아궁이가 유리한지, 그리고 아궁이의 크기나 아궁이의 깊이, 아궁이의 재료는 뭐가 좋은지, 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